저에게 상담받으러 온 분들은요, 거절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무시당한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심인 거죠. 자, 수치심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이란 위험을 느끼거나 불안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누가 내 부탁을 거절했다고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안하거나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죠. 사실 이 감정이 두려움보다 더 힘든 감정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나를 무시한 게 아니고 상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나는 무시당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게 못 만든 거죠. 그리고 당연히 구매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것일 겁니다. 그건 그냥 잘못한 거예요. 물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또 수치심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요, 바로 재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신의 상처를 좀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운동하다가 다치면 바로 다시 경기장에 가지 않잖아요. 원인을 알고 치료하고 재발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조심하죠.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의 원인을 알아야 다시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겠지만 고객이 거절한 것은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안한 상품이 필요 없어서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야 다시 만나서 또 권할 수 있는 겁니다.